남청주 IC. 자꾸 19년부터 미국의 금투령이 시작돼요. 금주법. 금투령이 뭐야? 술 제조하지 마라. 술 팔지도 마라. 술 사지도 마라. 술 먹지도 마라란 얘기예요. 어이 네 가지야. 자, 근데 이게 요새는 미친 도시님도 아닐 거 아닙니까? 보통 지금 우리가 마약을 금지시키려고 하죠. 담배도 안 된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비슷한 거예요. 보통 사회가 망가지는 이유. 이거를 뭐를 없애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단순한 발상이 있을 때가 있어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범죄자가 문제야. 그럼 사용시키면 그만이다. 그런 이런 거야. 되게 단순한 이게 안 맞거든요, 사실은. 이런 논리가 되게 위험한 발상일 때가 있어요. 그렇지. 극단적인 되게 단순한 처방인데 이게 되게 별로인 게 자동차 매연 때문에 환경이 문제다. 그럼 자동차 100개 하시다 그냥 고구마로 막아버리는 얘기예요.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얘기고 한순간에 그냥. 뭐 되게 좀 엄청나게 별로인 방식이에요, 이게. 금주령이 그런 거예요. 옛날에. 지금보다는 어떤 그 사회 제도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의식 수준 자체가 좀 낮았잖아요, 옛날은.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식욕들을 지키는 것을